지금 10년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울산 원도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이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공원 조성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옆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지난 2015년 조선시대 객사 유구가 발견된 이곳은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울산 객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화재청은 현장 보존 명령을 내렸고 부지를 포함한 이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객사 복원과 공원화 사업도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외부에 우리 관광객들이 와도 뒤에는 뭐 재개발 지역, 여기는 뭐 그냥 차고, 그 이렇게 그 개발이 중단되는 것 자체가 이 정치권이 일을 못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내려지면 재개발 사업이 붕괴도에 오르는 것으로 이주와 철거는 물론 조성 공사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주차장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온 이곳도 공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앞서 재개발 조합 측은 객사터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는 빠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조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된 거니까 저희가 관리 처분 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척이 없던 객사 복원과 공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원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울산시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대로 객사터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